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, 저희 장로들을 지켜주심을 시간 감사드립니다.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계기 또한 선한 일을 많이 실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. 지난 회기를 돌아볼 때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었음에도 충성치 못하고 나태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.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모든 직분과 임원들 그리고 회원 모두가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. 우리 장로연합회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. 이제 택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 위해 봉사하는 종들이 있어오니 그들이 맡은 직분을 더욱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길 기도하며 총회로 모인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잠시 기도합니다. 맡기신 우리 나라와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우리의 조국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